겨울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는데 등산이 최고지. 그 전에 산의 정기를 가득 담은 음식 먼저 먹어볼까? 울창한 편백숲이 펼쳐진 충령산. 맑은 공기 덕에 등산객도 많은데 다들 밥은 어디서 먹지? 산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시니까 건강한 식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백나무 밑에다가 두부집을 만든 거죠. 발효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 장류하고 식초, 막걸리, 거기 추가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잘 따고. 황룡강에 큰 콩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산된 콩을 1년치를 다 미리 이제 갖다가 재놓고 저희 이제 생산을 하고요.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딱딱하다는 거는 두부 안에 수분이 다 빠졌다는 소리예요. 두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간수를 타고 두부를 이제 생성시킬 때 그때 수분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수분율을 만드는 게 일단 비밀이기도 하고. 두부가 부드러운 게 수분 때문이었구나. 긴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두부인 만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전골에 수육까지? 이거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잖아. 육수를 아주 애를 써서 만들고 있어요. 야채 채수도 들어가지만 바지락하고 조개 종류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역시 등산 후엔 국물이 최고지. 맑은 국물이라 담백할 줄 알았는데 가라니 시원하네. 전골에 수육, 디저트까지. 이거 먹으러 충령산 또 와야겠는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건강식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주 좀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만족하시게끔 대접하겠습니다. 장성의 천년고찰 백양사. 숲과 계곡으로 사계절이 아름다운 절인데 여긴 어떤 맛집이 있을까?
어머니 때부터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을 한 식당이에요. 어머니 때부터 한 걸로 치면 50년 정도? 마치 산장에 들어온 듯 진짜 맛집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번엔 더덕인가? 통통하니 정말 실하다. 동생이 농사 지었던 걸 저희가 고춧가루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제가 직접 담그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맛으로 치면 저희 집 따라올 집이 없을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동생이 농사 짓고 언니가 요리하니 맛이 없을 수 없잖아. 표고버섯이나 취나물, 고사리 그런 건나물은 주 메뉴를 하는데 이제 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파릇파릇한 제철 나물로 좀 해가지고 구성을 좀 채워주죠. 산 아래 맛집의 묘미는 제철 음식을 바로 맛볼 수 있다는 점. 더덕이 산에서 나는 고기라더니 제철이라 향도 진하고 매콤한 맛이 중독적이야. 가게가 백양사 입구 쪽에 있으니까 백양사 들릴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리셔서 더덕 부위의 막걸리 한 번씩 드셔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